자, 교재 페이지 45페이지죠. 제5장 법률행위 일반, 법률의 의의가 나오죠. 자, 법률의 의의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말이 어렵게 써 있지만 결국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 거죠. 이해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해가지고 서술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 예가 나와 있는데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닌 거죠. 자, 혼인. 제가 어떤 아가씨에게 저와 결혼합시다. 그 아가씨 좋대요. 그래서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법률,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 의사표시와 법률의 관계 똑같아요. 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되는 거다. 또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넘기셔서 라,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3번, 법률행위 요건에서 의의가 나옵니다. 법률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성립 요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유효 요건, 이렇게 되겠죠? 제가 47페이지에 핵심 강의 노트로 정리해 드렸는데,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우리는 하나만 알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니까요. 근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외에도 특별 성립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자, 요물 계약이란 것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에요. 따라서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요물 계약의 종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20년도 시험에도 출제가 됐단 말이죠. 뭐가 있느냐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고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거든요. 대물변제라는 말은 뭐예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는 거죠. 제가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1억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친구야, 내가 1억 대신 아파트로 대신 줄게. 이게 대물변제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대신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돈을 갚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재산권을 이전해야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변제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네 번째 현상광고죠. 이 현상광고가 시험에 나왔죠. 자,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광고라는 것은 뭐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광고로 하면 이게 현상광고거든요. 근데 그 일을 완성을 해야 일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고요. 현상광고에서 요구한 그 지정행위는 그 일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요 일반적 성립 요건도 지문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립 요건 하면 다른 거 떠올리지 마시고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그 행위들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고요. 요물 계약 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성립했다는 말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유효요건, 다른 말로는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성립합니다.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하네요.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입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능력이 결여됐으면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3살 먹은 꼬마도 자연이니까 권리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그가 하는 의사 표시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만취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필름도 끊어졌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같은 놈 그러잖아요. 개같은 놈이더라도 자연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또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여가지고 뭐 전혀 뭐 의식상태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만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3살 먹은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인데 12살, 13살, 14살 의사 무능력자냐?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죠. 따라서 18살까지는 미성년,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
19살부터 성년자고요. 18살까지 미성년자 간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자,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인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죠. 용어가 참 그지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피한정후견인, 결여가 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이고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졌으면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권리능력이니 의사무능력이니 미성년자니 피한정후견이니 피성년후견이니 하는 용어들이 막 등장할 텐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드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요 부분 우리가 의사표시 부분에서 따로 여러분하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걸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의사표시 관한 유효요건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 요 부분이 시험범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민법총칙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능력에 관한 부분은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정도는 용어로서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리셨으면 좋아요. 유효 요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떠오르는 것처럼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효 취소 부분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일단 개념이 이런 거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가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계약할 당시에는 무효였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획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무효예요. 1월 1일이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기한이 도래한 것은 뭐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아, 나는 정지조건이니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다.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뒤에서 공부할 건데 다만 우리가 기본서 강의니까 앞에서 언급할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거래라면 안 써지죠.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 허가는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인 거죠.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유효요건, 효력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더라도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자, 풀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죠?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고,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물 계약이 떠오르시죠? 따라서 3번 계약금 계약의 계약금의 지급은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대표적인 다 유동적 무효,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48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요. 자,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안 합니다. 아, 왜 안 하냐면 일단 합동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합동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학설의 다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합동행위를 넣어놨느냐, 교재에다가. 합동행위를 안 넣어놓으면 교재가 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을 뿐이고 우리는 단독행위와 계약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법률행위 내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인 거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근데 이 두 번째 의사 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승낙.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 승낙을 얻을 필요 없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가 되는데 뭔가를 외워서 푸시면 반드시 틀리게 문제가 설계가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계약을 찾으라는 문제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문제라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뭐라고요? 계약.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징역 이야기라는 말은 제가 제 친구한테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던 이놈이 안 받는데요. 싫어 자식아.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징역이 계약이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니까 왠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지만 계약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것임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가 둘로 나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둘로 나뉜단 말이죠. 둘 다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이 안경을 포기하고 싶으면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니까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이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동의, 자 동의 뭐예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하려고 해요. 물론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미성년자에게 동의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무면제, 채무면제, 채권의 포기입니다. 제가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말아라고 의사표시는 해야 되니까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취소 설명드렸고 상계,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거거든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깔 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다 까겠다라고 상계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추인, 해지, 해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이것도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추인한다, 해지한다, 해지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가 나오죠. 점유권의 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수험전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로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수험전은 중요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니겠는데 교재 쓰진 않지만 우리 시험범위라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제가요 임차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임차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임대인한테 승낙,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차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따라서 결국은 소유권, 점유권, 이해권리, 채권이든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소유권, 점유권, 이해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물권법 할 때 해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층에 보시면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개념이 나오는데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개념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